바람 불면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이곳에 시크릿 가든을 만들어가는 또 다른 부부가 있습니다. 잘 끌어달라고 뒤에서 잘 민다고 베타 석회화를 좋아해가지고 제가 좋아해가지고 심은 거예요. 이 길 그래서 만든 거예요. 심은 나무가 벌써 부부의 정원은 오래된 고목들로 이루어진 수목농원. 이 단풍나무가 진짜 너무 우아하고 멋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시기적으로 어르신 살피듯 매일같이 상태를 살핀답니다. 이거 청진기잖아요. 예, 예, 청진기요. 청진기인데 아주 미미할 거예요. 청진기로 나무의 맥박과 심장 소리 들으며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는데요. 그 소리로 수령도 가늠할 수 있답니다. 조그만 나무들은 우리 아이들 오줌 찔찔찔 따듯이 약간 그런 소리가 나고요. 10여 년 전후 이런 막 성장기에 있는 나무들은 진짜 꿀렁꿀렁 소리가 들릴 정도예요. 또 큰 나무들은 여유 있는 소리, 아주 느릿느릿 그렇게 살짝살짝 올라오는 소리가 어른들 맥박 소리처럼 느리게 들려요.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서둘러야 하는 일이 있죠. 볕짚으로 따뜻한 겨울 패딩을 입혀주는 겁니다. 딱히만 해. 이것도 내년 일이겠어요. 해마다 그래요. 한바탕에서 일이에요. 이게 전부 다 일이잖아요. 그죠? 그 식재를 하고 관리를 하는 사람 다 일이니까 이 사람이 우리 아빠가 이 일을 할 때 저는 한 2, 3년 동안은 가녀를 안 해서 도망다녔어요. 원래는 남편의 별난 취미로 시작한 나무 가꾸기. 이젠 아내가 더 적극적이랍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와서 어떤가 궁금해서 이제 쫄래쫄래 다니다 보니까 한 2, 3년 되니까 저도 흡수가 됐어요. 이 나무들한테. 나무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 돈도 명예도 다 필요 없고요. 건강에는 최고입니다. 금목서, 은목서, 사계절 내내 은은한 향기 내뿜는 나무 가득한 수목농원. 나무 사랑가인 남편 선기 씨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수집한 희귀종들입니다. 이 나무를 보고서는 3, 4일 동안 밥맛도 없고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말 제가 자연송으로서 이렇게 예술성 있는 것을 그때 눈으로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를 보고서는 그러니까 이 나무하고 만남이죠. 이 나무를 내가 어떻게든지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하고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때 이제 나무와도 인연이 닿아야 만날 수 있다는 남편 선기 씨. 정원 한켠엔 부부가 마을 어르신이라 부르는 특별한 고목이 있습니다. 어르신이에요. 저희 어르신. 이곳에서 저희는 이제 어렸을 때 그 첫사랑 나무라고도 하고요. 비가 오면 이제 그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나무라고 해서 이제 옛날부터 그 어른들이 이제 황순원 소나기 나무라고 했었는데 500년 수령의 이 느티나무는 첫사랑 나무라 불리는 마을 당산나무. 고목이 만들어낸 나무 동굴 안은 연인들이 비를 피하며 사랑을 키우는 비밀 장소랍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네. 맞아요. 여기 우리는 상대적으로 100년도 그냥 가탕가탕 막 살기가 버겁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정말로 큰 어르신이죠. 그러니까 오갈 때 저는 정말로 이렇게 멍게도 하고 진짜 고개도 숙이고 손도 모으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정말로 그래요. 오랜 생명의 숨결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까닭입니다.
남편의 취미로 시작한 나무 사랑. 어느새 7,000평 규모의 수목원이 됐습니다. 남은 꿈은 이 정원을 사계절 내내 향기로운 수목원으로 만드는 것. 정말 그 꽃향기가 그 추운 겨울에 영하 12도, 15도에서 꽃이 피고 그 향을 우리 사람들에게 선물해 주실 때 그 느낌이란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나무는 뭐예요? 나무는 제 영혼이나 다름없어 저의 모든 것이죠. 특별한 나무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부부의 시크릿 가든. 그 진한 향기가 저 멀리까지 전해지는 듯합니다.